보시죠. 오늘은 드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 드릴 드립. 오늘 질문은 피디님 옆에 렌즈통 한번 봐주실래요? 됐나요? 근데 왜 파란 거랑 분홍색 두 가지 색이에요? 핑크색은 이제 핑크색? 아까 얘기했듯이 현장에서 제가 궁금했던 고민 상담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라고 고민을 상담해서 나도 내 앞길이 우리가 고민 많은데 누가 고민을 또 엄청 많아. 많아.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영상 찍을 거야. 아 이거 근데 되게 좀 조심스럽다. PD라는 직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은데 방송국 프로그램 FD, AD부터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일자리를 어떻게 구하는 걸까요? 대부분 인맥이라고 알고 있는데 교수님의 추천으로 가는지 선배님들 따라 가는데 미디어잡 같은 사이트로 지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대부분 남자를 더 선호할까요? 그리고 졸업하면 초대졸인데 방송국 연출부에서 일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경력들을 쌓아야 좋을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야, 게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절대 아니에요. 뭐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옛날일 수 있어요. 지금은 또 다를 수 있어요. 예. 컷! 카트! 방송국 PD가 되고 싶으면 공채를 통해서 가는 게 제일 정확하죠. 근데 공채가 초대졸이 지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는 안 됐어요. 뭐 현재도 안 되면은 일단 저희 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력서를 넣을 수 있는 4년제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겠죠. 그 정도의 학력을 맞춰 놓고 나서부터 생각을 해야지 될 것 같고. 근데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공채 출신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언급되어 있는 FD나 AD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를 졸업하고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직종이지만 FD는 한마디로 프로그램을 이제 제작함에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플로어 디렉터. 그러니까 플로어 디렉터는 PD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구조상. 플로어 디렉터 다음에 AD 다음에 뭐 PD?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뭐 FD를 뭐 폄하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FD도 그냥 그런 일을 하는 부분이지 뭔가 그런 단계별에 있는 순서 중에 이제 처음 맞는 게 뭐 FD다? 전혀 아니고 예 FD는 PD가 되는 사람 있나요? AD도 똑같아요. 방송국에 이제 공채로 들어오면 공채는 AD라고 부르지 않더라고요. 물론 AD의 역할과 일을 처음에 시작을 하겠죠. 근데 AD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PD지. 그럼 거기 안에 방송국 안에 있는 AD들은 뭐냐? 그분들은 이제 파견 아웃소싱 땡땡땡 리본 뭐 이런 소속에 있는 대행사, 그런 대행사 소속의 KBS, MBC, 뭐 TVN 뭐 이렇게 파견직으로 와 있는 분들이 AD예요. 즉 방송국에 있는 정직원 PD가 되려면 공채를 봐야 돼요. 공채 요건은 뭐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니까 그 요건을 이제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은 방송국 PD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뭔가 제 프로그램 제작을 뭐 하고 싶으신 분들은 FD에 그렇게 큰 관심이 있을까 싶어요. FD를 한번 알아보시고 FD가 정확하게 어떤 일들을 하는지 보시면은 이제 제작에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FD랑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AD는 그래도 좀 이렇게 프로그램 제작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책임을 지지 않는 부분에서 프로그램에 관여를 하죠. FD는 프로그램에 책임도 지지 않고 관여도 하지 않고 오직 그걸 전달하고 프로그램 만들어지게 진행을 하는 역할.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방송국 소속 PD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조연출식으로 아니면 파견직으로 일을 많이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AD 역할을 좀 오랫동안 경력을 쌓아서 뭐 한 최소 3년에서 뭐 한 5년 정도 쌓아서 이제 PD 정도의 역량이 생겼다 싶으면 프리랜서로 이제 방송국이랑 계약을 하죠. 즉 방송국의 계약직 PD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계약직이라는 거. 그래서 정직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공채직을 볼 때 경력직도 채용을 많이 하는데 쉽지 않아요. 또 사내 문화가 또 있다고 저는 또 들었어요. 정식 공채 출신의 사내 문화 안에 경력직이 잘 융화가 될 수 있을까?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 문화도 있다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공채를 보시고
방송국에 입사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컷! 카트. 일자리를 어떻게 구하는 걸까요? 대부분 인맥이라고 알고 있는데 교수님 추천으로? 추천이 있을 수 있죠. 제 개인적인 경험과 저는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에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잘 못하는데 교수님 추천이 보통 이제 프로덕션이 많죠. 그리고 어떤 회사. 그러니까 그 프로덕션이 방송국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감당을 못하는 것들을 외주를 주잖아요. 외주. 주문을 해서 받아내는 형태. 그거를 수행하는 프로덕션? 근데 결국에는 인맥이라고 해도 본인이 뭘 하고 싶은가?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조금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선배로서는 이제 그 회사의 비전? 또 내가 거기에서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을지를 관심을 가지시고 좀 디테일하게 좀 많은 고민과 가능하다면 조사를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선배님들 따라가는 미디어 잡 같은 사이트로 지원하는 건지.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루트죠. 선배가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밑에 보조로 시작할 친구를 찾는데 이왕이면 이제 학교에서 잘하는 친구 선호하겠죠. 본인은 안 그러시겠어요? 그렇죠. 여기는 제 케이스예요. 저도 뭐 영상 제작과를 나왔지만 저는 졸업을 하기 전에 이제 선배가 취업을 한 이제 다큐멘터리 전문 제작사의 선배 추천으로 그 회사에 이제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 보고 들어와서 굉장히 오랫동안 거기에서 제작을 했었죠. 재직을 했었죠. 근데 이런 거의 장점은 선배와의 신뢰도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일단 그 회사의 컨디션을 알아요. 이게 면접 때 물어볼 수 없는 부분들을 선배를 통해서 이제 훨씬 더 실상을 좀 알아보기 쉽죠. 회사 생활하면서도 이제 선배의 도움을 많이 받죠. 영향력권에 안에 있죠. 어떻게 보면 뭐 급여라든지 뭐 처우라든지 만드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일정, 회사의 스타일, 그리고 회사 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 각기 회사마다 좀 다르니까 뭐 그런 것들을 좀 내부 사정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죠. 모르면 우리 메타버스 공간에서 만납시다. 미디어 잡 같은 사이트로 지원? 이거는 뭐 이제 이것 또한 방금 얘기가 된 부분인데 처우나 이게 딱 올라와 있잖아요. 뭐 어떤 일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이력서를 제출을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좀 뭐 어떤 외부 작업을 하면서 그 면접까지 한번 봐봤어요. 그거 뭐 말씀드릴 수 없는데 지금 옛날에 그래서 저도 면접관으로 들어가서 미디어 잡으로 구인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100개 정도의 그게 들어왔었고 근데 막 다 내시더라고요. 막 그냥 뭐 다 솔직히 찔러보는 거지. 우리도 그럴 거 아닙니까. 다 올려보고 이제 면접 오시는 분들 이제 뭐 이러이러한 일 하는데 뭐 당신의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뭐 포트폴리오 있습니까? 뭐 만들어 본 거 있습니까? 이런 거 보고 이제 선택을 하더라고요. 제가 대표는 아니었지만 하여튼 도와주는 입장에서 제가 옆에 앉아서 그걸 해본 적이 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인맥을 기반해서 교수님, 선배님, 뭐 미디어 잡. 근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자기의 어떤 선택이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알아보고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되게 중요해. 본인의 그 진로. 진로. 이게 교수님이 추천을 하셨다 하더라도 물론 반론을 하겠죠. 왜냐면 어떻게 알아봅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 글쎄요. 그 회사 쳐보고 그 회사 가볼 수는 없겠지만 그 회사가 뭘 했는지 뭐 어떤 걸 하는지가 안 나오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안 나오진 않아요. 제가 전에 이제 선배 따라서 간 회사에서 이제 어떤 경우도 봤냐면 그냥 왔어요. 이력서 들고 그 뽑지 않는데 그리고 그냥 회사에 전화를 해서 저 그 회사 들어가고 싶은데 뽑지 않나요를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오, 멋있다. 네. 그러니까 방법은 자기가 만들기 나름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취업을 앞두고 중요한 게 방송을 하고 싶다는 전제에서 저 같으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1번은 뭐냐면 자기가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이 뭐냐 그게 있어야 돼요. 뭐 1박 2일이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뭐 이런 TV에서 보고 봐서 나 저거 만들고 싶다. 그걸 만드는 회사에 들어가세요. 그 회사가 좋고 나쁨은 그 다음에 판단해도 돼.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보고 직접 만든다고 해서 내가 PD가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제 조연출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년간 이제 수련의 과정을 겪어야 되겠죠. 근데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없이 취업을 해야 돼서 그냥 취업을 할 경우 훨씬 더 짧은 기간에 퇴사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을 하는 게 좀 더 회사를 오래 다니고 자기한테도 도움이 된다.
설사 그 자기가 만들고 싶었던 프로그램이 나랑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맞지 않는다는 걸 알고 나오죠. 그런 거 없이 그냥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 아무 정보가 없어. 그냥 나 방송이 맞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 프로그램이 맞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좀 해보시고 취업을 좀 준비를 하시고 뭐 교수님이 추천을 하든 선배가 다니는 회사에 한번 가보든 미디어잡이나 사람인을 통해서 하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는가, 내가 만들어보고 싶은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인가, 그거부터 생각을 하시면 취업할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또 대부분의 남자를 더 선호할까요? 땡! 저는 땡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들어서는 네. 저는 여성분들이 좀 더 열정이나 도전이나 섬세함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있는 것 같다. 뭐 우리 대학만 하더라도 여학생분들이 훨씬 더 파이팅 넘치고 도전적인 분들이 많다. 우리 여기 피디님도 그죠? 감사합니다. 아 이제 파이팅만 넘치니까 요거는 이제 좀 약간 생물학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왜냐면 뭐 파트가 여러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득이하게 힘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남성이 유리하죠. 누가 선호하는 게 아니라 유리하고 또 이제 그러니까 사수가 남성 사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더 잘하겠지만 어디 출장을 가고 막 촬영을 가야 된다 하여튼 제작을 할 때는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방을 잡아야 되는데 하나 잡을 걸 두 개 잡아야 되고 막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선호한다? 요건 이제 옛말 좀 예전에는 많이 그랬어요 실제로.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거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불편한 부분이죠. 예, 불편한 부분인데 불편하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남성이 유리할 수는 있지만 유리하다고 항상 그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여성분들이 훨씬 더 전투력이 높고 남자가 쭈뼛쭈뼛할 때 들이대고 얘기하고 찍어오고 그 장면을 갖고 오고 그런 경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선배 PD님들 중에서도 여성 선배님 PD님들도 굉장히 전투력이 높아요. 전혀 물불 가리지 않고 훨씬 그 능력치가 되기 때문에 뭐 방 하나 잡는 것보다 그 여성 PD가 아니면 여성 뭐 촬영 감독이 찍어오는 그 내용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뭐 그 비용 지불하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 남성이 유리하다 뭐 남성을 더 선호하다 이거는 너무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 남자가 뭐 방송에 더 적합하다 전혀 아니에요. 중동바닥에서 여자 이거 부두카 안에 찍을 수 있는 건 여자밖에 없어요. 여성 특화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걸 알고 타겟팅해서 접근한다면 남자가 유리하다? 남자가 못 찍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남자가 뭐 힘이 있어서 뭐 물건을 많이 들 수는 있지만 그건 남자의 경쟁력이고 여성으로서의 경쟁력이 분명히 존재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신다면 뭐 남자라서 더 선호할까요? 이건 너무 단편적인 질문인 것 같고 뭐 이력서 쓸 때 저는 여자라서 이게 아니라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라고 쓰시면 돼요. 예, 그렇게 쓰시고 접근하시면 되고 별의별 프로덕션이 다 있습니다. 방송 현장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한번 담가 보는 거예요. 담고 경험을 해보고 여기에서도 경험치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 경험치를 얼만큼 오래 끌까 그건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죠. 짧고 굵게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에 들어가서 아, 이 프로그램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회사 컨디션이 나랑 맞지 않으면 그런 류의 프로그램을 좀 더 좋은 컨디션으로 만드는 회사로 이직을 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렇다더라 라고 해서 두려워서 이력서 한 장을 못 내보면 시간만 가는 겁니다. 예. 경력이 쌓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별로였던 회사더라도 단 한 달이든 뭐 1년이든 다니면 경력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물론 마음에 뭐 생채기나 상처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음 스텝을 걸을 수 있는 게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가 안 좋고 뭐 누가 뭐 누구 따라서 가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따지다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먼저 이력서 내보세요. 내보시고 그 컨디션을 확인하고 너무 아닌 것 같아 난 방송국을 가야겠어 그럼 이력서 넣을 수 있는 경력을 또 만들고 디벨롭 해가지고 그 방송국 들어와서 AD가 아니라 PD부터 시작할 수 있을지 그건 이제 본인의 선택이라 어떤 거든 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저희 학교 출신에서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아도 열심히 PD 생활 하시면서 방송 생활 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니까 예, 용기 내셔서 취업하시는데 고민을 좀 털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빡테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경력들을 쌓아야 좋을까요? 요게 이제 뭐 그런 거죠. 어딜 가서든 결국에는 자기 비전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만들거나 이런 걸 하면서 재밌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네. 뭐 이런 질문부터 네. 던지면서 힘들잖아요, 솔직히. 뭐 다른 직업도 뭐 많이 힘들지만 우리 직업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편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력을 쌓아야 좋을까? 결국에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회사에서 이제 이 사람을 기용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회사도 결국에는 필요로 하는 인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되게끔 경력을 쌓으시면 되는데 우리 분야에서는 그게 뭐냐?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우리 현 상태에서는 가장 좋은 거는 포트폴리오인 것 같아요. 학점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4.5 받는다고 조심해. 응? 아니 조심할 필요 없는 게 4.5 네. 받는다고 사실 잘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는 잘 만드는 사람 원하는 거거든요. 그 잘 만든다는 것은 네. 아웃풋에 대한 네. 한 그 결과물에 대한 거지 그 과정에서의 뭔가 그런 점수가 아니에요. 요거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저가 이제 후배님들 그 얘기 들어보면 그 뭐 성적이 뭐 어떻게 되냐 이런 거는 물어보질 않는데 저도 면접 볼 때 성적을 보지 않아요. 예. 그래서 물어보는 게 그거래요. 뭐만 들어봤어요? 거기서 역할은 뭐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본인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이름만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또 만들면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확인을 하더래요. 그런 걸 들어보면 결국에는 내가 어떤 이 컨텐츠, 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는데 이걸 진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 내공, 그 능력.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걸 쌓아야 될까요? 그 내공을 쌓아야지. 그 나가서 통용될 수 있는 그 능력. 그 심지어는 이런 뭐 카메라를 잘 잡는 거부터 해서 조명을 잘 치는 거, 구성을 잘 해서 이거를 컨텐츠화 했을 때 뭐 쉽게 얘기해서 좋게 보이고 재밌고 누가 봐도 프로페셔널하다. 뭐 이런 컨텐츠를 계속 쌓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당장 내가 기용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 뭐 좀 약간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사람을 뽑으려고 하니까 그 인재가 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이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 그걸 면접 때 얘기하시면 좀 이렇게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런 경력들을 어떻게 하면 쌓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시면서 그걸 하나하나씩 지금 몇 학번이시죠? 2학번이면 몇 학년이세요? 1학년. 지금부터 이제 그런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고민을 해서 그거를 차곡차곡 쌓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돌발 질문이긴 한데요. 포트폴리오를 쌓고는 싶은데 그러니까 그치. 어떤 포트폴리오를 쌓아야 될지 잘 모르겠었거든요. 그거는 자기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 그 욕구, 그 느낌이 있거든요. 저거 내가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데 그런 느낌이 오는지 아니면 뭐 뮤직비디오라든지 단편 영화라든지 저걸 내가 만들어봐야겠다. 그 저걸 보는 걸 난 너무 좋다. 그런 것들을 이제 잡아야 돼요. 잡고 그걸 어떻게 만들어볼까 하는 이 뜨거운 그 가슴이 딱 나오면 그날부터 그걸 어떻게 해서 만들어낼까. 그럼 그걸 만들어보세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회사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만들고 싶은 영상을 만드는 회사가 아닐 수 있어요. 거기에서 오는 그 충격이 나 영상이 안 해 라고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1학년도부터 준비를 하셔야죠. 카트!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전에 있던 회사에서 면접 볼 때 포트폴리오 안 봤어요. 그 포트폴리오가 쌓여 있는 것만 봐도 이미 판단이 서요. 얼만큼 이 친구가 이런 영상에 관심이 있고 우리 회사에서 이런 걸 만드는지 알고 왔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가짐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이게 설사 몇 년 뒤에 그 기회가 와도 이 친구는 해내겠구나. 그 어떤 퍼포먼스가 중요하느냐. 내가 저거를 5년이 지난 다음에도 만들고 싶은 그 열망, 뜨거운 가슴, 그걸 갖고 갈 수 있느냐. 그럼 회사도 그런 걸 원해요. 왜냐하면 5년 동안 공들여서 AD 생활을 뭐 3년 동안, 2년 동안, 1년 동안 회사는 어쨌든 급여를 주면서 회사도 이득을 취하지만 사람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도 기회를 줘야 돼요.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은 그런 열망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런 경력, 포트폴리오에서 나오죠. 회사를 선택하는 저는 세 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그 회사에 내가 선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사람. 두 번째, 컨텐츠. 내가 만들고 싶은 컨텐츠를 하는 회사인가. 세 번째, 돈을 많이 주는가.
돈을 많이 주면 그런 사람 없어도 그런 컨텐츠 안 만들어도 돈 많이 좀 가야죠. 좋은 회사는 뭐냐, 제 기준에서.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회사. 세상에 없을 수도 있어요. 돈도 많이 주고 그런 사람이 있고 내가 만들고 싶은 컨텐츠가 있는가. 이 세 가지 기준이었거든요,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다녀도 돼.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없다. 그 회사 다닐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하시고 취업에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 그리고 감내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 회사들도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뭐 가니까 몇 년 동안 영수증만 붙였다. 그거는 뭐 후배님들에게 듣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무너지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봤어요. 후배님들 중에 많죠. 내가 이걸 왜 이러고 있나? 근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아, 너무 버티기가 힘든 거죠. 맞아. 그리고 갔을 때 이제 사람을 잘못 만나면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또 많이 이탈하는 우리 후배님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들도 알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뭐 현실적인 부분도 많이 물어보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분야에서만큼은 또 창업도 한번 고민해 볼 문제다. 왜냐면 서비스업이니까 자기가 어떤 만들 수 있는 능력 내공만 있으면 충분히 창업을 해도 좋고, 1학년 때 창업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망할 일이 없어요. 이게 설령 실패한다 하더라도 큰 경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교육과정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 해보고, 왜냐면 영상 제작을 하실 때 이제 이 무게감, 납품이라는 걸 해보면서 우리가 실습에서 넘어서 납품이라는 걸 해봐야 되잖아요. 뭐 10원이라도 받으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 책임감과 무게감을 견뎌보는 거를 꼭 교육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배로서.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익숙하게끔 하셔야,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거는 뭐 혹시 또 질문이 들어온다면, 그렇죠, 자세하게 알고 이후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들어온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컷! 카트. 이게 괜찮나요? 지금 들어보셨잖아요. 네, 괜찮아요? 이런 질문을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 PD님들께서 시간을 내주셔서 답해주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너무 좋죠. 현장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더 물어볼 수 있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진짜. 그럼 하나, 둘, 셋.